네. 기다리셨죠? 아니 왜 뒷문으로? 아유, 남의 눈이 있잖아요. 자, 어서 들어가. 실례합니다. 앉아요. 은자라고 합니다. 네. 아직 끝나지 않은 걸 살짝 빼왔다오. 그럼 부탁해. 시간 되면 부르러 올게. 네. 아주머니. 네. 맥주 좀 더 보내주세요. 아, 네, 드리죠. 이리 가까이 다가 앉아요. 네. 은자 씨라고 했던가? 양은자예요. 놀랬는걸? 뭐가요? 이런 산골에 은자 씨 같은 미인이 있었다는 거. 시골 사람 놀리면 죄 받으세요.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. 가야금을 한다고? 네. 사실 난 이렇게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하면 안 되는데. 고전무용도 했었나? 그걸 어떻게... 방문 아주머니가 이 얘기를 하더구만. 그런데 어째서 그만뒀지? 선생님이 작년 겨울부터 중풍에 걸리셨어요. 어, 그거 안 됐구만. 어느 분인데? 강은아 선생님이라고. 아니, 강은아 여사가 여기 와 계시나? 아세요? 약간... 자. 잘못해요.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? 그분을 직접 아는 게 아니고 내 공부가 그런 분들하고는 무관하지 않으니까.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요? 민속학이라고. 네. 안 됐구만. 몇 살이지? 선생님이요? 아니, 양은자 씨. 알아맞혀보세요. 글쎄, 21 아니면 둘? 19. 아니, 그 내가 실례를 했는데. 그래, 여기 태생인가? 아니에요. 남해 조그만 바닷가예요. 그런데 왜 중간에 국악을 그만두었지? 어머니 양녀가 돼버렸어요. 어머니? 아까 말한 강은아 여사요. 어. 어머니가 여기로 내려오시는 바람에 함께 와버렸어요. 국악을 계속하지 않고. 저한테만 얘기를 시키면 어떡해요. 서울 얘기 좀 들려주세요. 서울 얘기래야 뭐 별게 있나. 난 시골이 좋아. 벌써 보름째 이렇게 싸다리는걸. 그동안에 오늘 밤이 제일 기분이 좋고 은자 씨 같은 미인을 만나서. 어차피 저 같은 여잔 서울 떠나서 보름이나 지나야 여자로 보일걸요 뭐. 아, 미안해요 선생님. 아가씨는 손님들이 찾아서. 아, 그래요? 할 수 없지요 뭐. 가봐요. 죄송합니다. 형편 봐서 다시 놀러 오겠어요. 아, 괜찮아요. 내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요. 그럼 끝나면 다시 시간을 내도록 해볼게요.
주세요. 내 맘 알아요. 날 듣듯이 국물을 구색되니까.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건 있어. 뭐예요?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놀기엔 좋다는 그런 뜻? 1년에 한 번 시골 기생과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런 여자로 내네.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? 당신 역시 마음속으로 나 같은 여자 배우고 있는 거예요.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다 부질 없어요. 너무 왜 이래?